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봤습니다. 오늘은 공가 19가 이단을 경계하라 라는 제목이랑 같고요. 글쎄, 오늘이 11월 마지막 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12월 달에는 어차피 우리가 이제 성탄 전야 축제를 행사를 준비를 할 거고, 아마도 공가할 수 있는 시간이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올해가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고, 사실 전에 설교를 올해 한 해 공가에 맞춰서 지금 주제 설교를 이렇게 했어요. 오늘 마지막으로 이렇게 공가로 설교를 할게요. 그래서 어차피 올해 이제는 공가, 어차피 공가 지금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었잖아요, 솔직히 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다음 주부터는 제가 마태복음, 여러분, 성경, 신약성경이 맨 처음에 나와 있는 책이죠. 마태복음을 이제 강해 설교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새로운 마음으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마태복음 강해 설교. 저희 선생님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주석책을 4권이나 사갖고 지금 다 보고 있고요. 준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다음 주부터는 우리 성경을 다시 한번 공부, 처음부터 공부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최대한 쉽게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노력할게요. 오늘 갈라디아서를 읽었어요. 갈라디아서는 뭐냐면요, 신약성경에 갈라디아라는 지방이 있었어요. 거기다가 사도 바울이 쓴 편지예요. 다 신약성경은 거의 다 편지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편지를 쓴 거예요. 그것을 오늘 읽은 거예요. 간략하게 내용을 전사님이 다시 설명을 할게요.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자기소개를 해요.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안부를 처음에 묻죠. 편지 쓸 때 안부 묻잖아요. 근데 특징은 뭐였냐면, 사도 바울은요, 사도야, 사도라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라 그랬는데, 원래 사도는 12명이야. 예수님의 12명을 사도라 그러거든요. 예수님과 같이 3년 동안 같이 동거동락한 사람들. 근데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나중에 환상 중에 다메섹에서 보여준 그런 특별한 케이스였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어떤 서신서나 바울은 자기가 나 사도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나는 사람들에게서도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난 사도가 된 거야. 왜냐면 다른 사람들, 베드로전서나 야고보서는, 이런 사람들은 나는 사도야 라는 말을 안 해도 사도인지 아는데, 바울은 사람들이 몰라요. 저거 어디서 족보도 없는 것이 나와서 자기가 사도래? 12명도 아니면서 뭐 자기가 뭐 예수님 봤다고 저래?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꼭 자기 스스로 증명을 해요. 이렇게, 이게 바울 서신서의 특징이고요. 이건 그냥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자기 인사를 한 다음에,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서에 뭐라고 바로 말하냐면, 인사가 끝난 다음에 바로 6절에 보면, 내가 이상하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 따르는 것을 이상히 여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내용이었냐면요,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구원을 얻습니다. 전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그걸 다 받아들였어. 아, 예수님 믿어야지 구원을 얻는구나. 그리고 이제 바울이 떠나요. 바울은 선교사야.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렇게 뭐 몇 개월, 1년, 2년 있다 이렇게 떠나면서 전도 여행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선교사라서. 다른 데를 떠났는데 들리는 소문이 있는 거야. 야,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다른 복음에 빠졌대. 바울이 전한 복음 말고 다른 복음에 빠졌대. 그래서 바울이 깜짝 놀랐어.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이렇게 속히 떠나서, 내가 전한 복음을 니네가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에 빠진 거 나 정말 이해할 수 없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오늘 아까 읽었죠? 너네 다른 복음에 빠진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거야. 그걸 두 번씩이나 강조해요. 그만큼 지금 바울이 열받았어. 다급한 거야. 너무나 화가 난 거야. 속상한 거야. 내가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떠났더니 바로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어. 근데 이 다른 복음이 뭐였냐면, 어떤 사람들이 와서 다른 복음을 전했는데, 갈라디아 사람들이, 야,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써 얻는 거야. 이게 바울이 전한 복음이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어떤 복음을 전했냐면, 그래 맞아,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 게 맞는데, 그거 어떻게 믿는다고만 구원받냐? 양심 있어야지. 야, 교회도 잘 다니고 헌금도 잘 내고 십일조도 하고 주일 성수도 지키고 이렇게 율법을 지켜야지, 같이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 거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렇죠?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만 구원받아? 좀 내가 구제도 하고 헌금도 하고 주일 성수도 잘 지키고 신앙생활 이렇게 율법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걸 지켜야지 구원을 받겠다 이게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열받은 거야. 그거 아니라고 내가 가르쳐줬는데 그렇게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이런 내용을 갖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단을 경계하라. 이단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여러분들 이거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이단에 안 빠지려면 이단에 대해서. 이단의 뜻이 뭐냐면요. 다르리, 끝단. 끝이 다르다 해서 이단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랑 똑같아.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뭐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단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성경을 봐요. 똑같은 성경을 보고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똑같은 예수님을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리는 거야. 아니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보니까 그래서 헷갈리는 거야. 근데 이단은 뭐라 그랬어요? 끝이 다르다. 끝이 다른 거야. 다 똑같은데 아주 조금씩 다른 거야. 갈라디아 교회 다른 사람 어떤 사람들이 다른 복음 전한 게 뭐였어요? 똑같아요.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는 거 맞아 라고 말해요. 그런데 율법도 좀 지켜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조금 뭘 더 하는 거야. 이단은. 아니면 조금 뭘 빼는 거야. 조금.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일반인들이.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예전에 교회에 이렇게 피아노가 있어요. 앞에. 그 피아노가 있는데 피아노를 이쪽에서 저쪽으로 교인들 아무도 모르게 옮길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이런 그러니까 재미 삼아서 하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하루에 1mm씩만 옮기면 된대요. 아주 미세하게. 시간은 굉장히 오래 걸리겠지만 1mm씩만 아침에 이렇게 누가 쫙씩 옮겨놓으면 아무도 모르게 언젠가 될지 모르죠. 이게 이 끝에서 저 끝으로 옮겨진대요. 아무도 모르게. 우스갯소리죠. 무슨 얘기냐면 이단이 이렇다는 거예요. 똑같이 가르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몰라. 하루 이틀 다 똑같은데 그게 아주 신압으로 나도 모르게 조금씩 스며드는 거야.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조금씩 변화시켜서 우리를 마음을 바꾼다는 거야. 그게 이단의 특징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이단에 떨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은 이단을 경계하라는 제목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할게. 뭐냐면 사람들이 왜 이단에 빠지냐. 첫 번째, 우리가 왜 이단에 빠지는가.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럼 이단에 안 빠지려면 이단을 이렇게 구분해야 되잖아. 구별해야 되잖아. 이단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대해서 두 가지 크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뭘까요? 이단에 왜 빠질까? 순수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란 말이야. 이게 좋잖아. 피드백이 있으니까 이게 할 맛이 나네. 그런 걸 수도 있죠. 근데 다들 이유가 다르겠죠. 사실은 이단에 빠지는 각자의 처한 상황이 틀리니까 이단에 빠진 이유가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이단에 빠진 사람들 전도사님 입장에서 이렇게 특징을 보면요. 그들은 열심이 있어요. 뭔가. 그리고 갈급함이 있더라고요. 뭔가. 뭔가를 진리에 대한 갈급함들이 있어요. 일반 교회에서 이단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분들.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금 교회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다른 복음에 지금 빠졌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 말고 다른 복음에 빠진 이유가 뭐냐면 똑같아요. 구원을 위해서 내가 뭔가 열심히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했던 마음이 있었던 거야. 갈라디아 교인들도. 구원은 거저받는 거야. 이신칭이 아무런 의가 아니라 그냥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야. 이거 하나로는 뭔가 부족한 것 같은 거야. 내 힘으로 뭔가를 하고 싶은 거야. 열심을 갖고. 그쵸? 이단들 보면요. 되게 열심히 있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보다 훨씬 열심히 해요. 걔네들 신앙생활 보면. 그쵸? 열심히 막 전도도 하고 이런 걸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기존 교회에서 해결받지 못했던 거. 뭔가 궁금했던 게 있어. 교회에서 잘 안 가르쳐주고 교회가 그런 것들을 해결해주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반대 성향으로 반대 작용으로 이단으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궁금했던 거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궁금했던 거 내가 이해가지 않았던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 아무리 교회에서 해결을 안 해줘. 근데 이단들은 이런 거를 아주 잘 풀어서 해결을 해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 여기 진리가 있었네. 야 이게 진리인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거란 말이죠. 그쪽으로. 근데 그것을 아주 교묘하게 기존 교회와 거의 흡사하게 눈치채지 못하게 조금씩 가르쳐주니까 그것이 이렇게 슬슬 신압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들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굉장히 설득력 있어요. 그리고 카타르시스를 줘요. 그러니까 사람 마음 딱 마음에 울리는 거지. 설득력 있고. 그래 이단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렇게 그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습니다. 그렇죠? 이단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아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뭐라 그러냐면 10절에 우리 10절 말씀에 이게 지금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이단 넘어간 거잖아. 쉽게 얘기하면 다른 복음에 10절에 바울이 뭐라 그래요? 우리 같이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들에게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야. 이게 뭔 말이냐면 복음은 결코 이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거나 그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전하거나 그래서 그 사람들의 카타르시스를 이렇게 작용시키거나 이런 것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들을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얘기했죠. 사람들을 이렇게 구원할 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한다 그랬을 때 그 전도라는 말이 캐리그마 선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길거리 가서 사람들 전도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선포라는 거예요. 복음은 그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게 아니야. 그 사람들을 설득시키려고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렇게 했다가 실패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은 그런 유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이단들은 설득을 하는 거야. 논리적으로. 그 사람들을. 특징이에요. 넘어갈게. 이제 두 번째 그러면. 우리 지금 첫 번째 알아봤어요. 사람들이 왜 이단에 빠지는가. 다들 이유가 있겠지만 뭐였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열심이 있어요. 진리를 찾고 싶어요. 그런데 기존 교회에서 그거를 못 해주니까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 이런 거죠.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가 이단을 어떻게 구분할까요? 누가 이단인지 어떻게 할까? 이것도 몇 가지 정리했어요. 뭐냐면,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 했죠? 사도신경 안 하면 이단이야. 확실해. 사도신경이 뭐냐면, 신앙 고백이라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 시대가 지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어요. 12명. 그 사람들의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 죽었어요. 그 사람들의 제자들이 또 있었어요. 그 사람들의 제자를 교부들이라 그래. 교회의 교부들. 그 사람들 시대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 시대도 지났어요. 다 사람은 죽잖아. 그 다음에 넘어가니까 서기 한 200년, 300년, 400년 넘어가니까 이제는 그 예수님의 직속 직계들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실제로 본 사람들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앙이 다 흔들리는 거야. 야, 예수가 이랬대더라, 저랬대더라 말이 이제 다 달라지는 거야. 그쵸? 이해 가죠? 예수님 제자들이 있을 때는 야, 예수님이 이랬어. 바울이 한마디 하면, 베드로가 한마디 하면, 아, 네, 했어요. 바울과 베드로가 죽어도, 그 교부들의 시대, 그들의 제자의 시대에도, 우리 스승들이 이렇게 말하길, 예수님은 이렇게 했대더라. 그러면, 그거에 순종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 다 죽은 다음에는, 흐트러지는 거야. 뭐가 진리인지가 없어지는 거야. 점점. 그래서 사람들이 뭘 만든 거냐면, 아,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러면 점점 예수님에 대한 진리가 이렇게 바뀌어지겠다, 흔들리겠다 해서 만든 것이 사도신경인 거야. 알겠죠? 흔들리면 안 돼. 그래서 사도신경을 딱 만들고 그때 사람들이 이거를 고백하는 것은 진짜, 이거를 고백 안 하는 것은 가짜다! 이렇게 만든 게 사도신경이야. 이단들은 그거 고백을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게 규정이니까. 마찬가지로 주기도문도 좀 그런 영향이 있어요. 주기도문 안 하는 데가 있어요. 전에 군대에 있을 때 군종병이 있었어요. 군종병이 주기도문을 안 하더라고, 처음에. 주기도문 시간에 초코파이를 나눠줘, 맨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상했어요. 그냥, 아니, 그런가 보다 했어요. 간식 나눠주려고. 근데 그 군종병이 하루는 저한테 1박 2일로 책 가지러 가자. 그러니까 가끔씩 그 군대에 책 같은 걸 주는 그 업체가 있다고 날 데리고 나간다는 거야, 1박 2일로. 그래서 내가 너무 좋죠. 군대에 있으니까. 따라갔어요. 근데 잠을 자야 되는데 이상한 교회를 데리고 갔어요, 그 군종병이. 근데 나보고 성경 공부를 하재?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오더니 밤에 나한테 계속 성경 공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 아담과 하와부터 얘기를 막 하더라고. 한 시간 넘게. 아, 너무 힘들었어요. 뭐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되게 불편한 거야. 막 울렁거렸어. 내가 진짜 그때도. 그 사람들은 내가 봤더니 성경책은 보는데 찬송가 말고 그 사람들이 보는 찬송가가 또 따로 있고 막 이래요. 나 뭔지 몰랐어 그때는. 나중에 이제 군대 들어갔는데 중대장인가? 날 부르더니 막 뭐라고 책망해. 너 어디까지 알고 있어? 막 이런 거 있죠. 너 거기 왜 따라갔어? 난 벙쳤어요? 아 뭐예요? 나 아무것도 몰라. 근데 알고 봤더니 구원파였던 거야. 구원파 알아요? 박옥수? 난 그때 처음 알았네. 박옥수라고 구원파가 있어요. 커요 아주. 맨날 세미나 하고 막 벽에 다 붙어 있잖아요. 지하철 같은데.
극적인 거야. 몰랐던 거지. 그래서 그 군정병이 주기도문 시간에 이렇게 초코파이를 나눠줬던 거였던 거야. 이런 거야. 그러니까 사도신경, 주기도문 똑바로 해야 돼요. 사도신경, 주기도문 안 하는 데는 아이고 의심해야 돼요.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요. 자, 또 이단의 특징. 우리가 이단을 어떻게 구분할까 했을 때 또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진짜 교회는요, 여러분, 전도사님이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해도 누가 영광을 받아야 되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야 돼요. 아, 예수님은 참 좋으시다. 예수님 참 위대하시다. 전도사님은 아무것도 아닌 거고. 이게 맞아요. 근데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영광을 자기가 이렇게 차지하는 느낌. 그러니까 성도들도 야, 우리 목사님 대단하셔. 설교를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 진리를 전파하시네. 그리고 이렇게 추앙하는 거야. 그 목사를. 그 교주를. 그런 거 조심해야 돼. 그런 데는. 그런 데도 확실히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진짜는 뭐냐면요. 내가 잘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예수님이 은혜를 주신 거고 설교자가 영광을 받으면 안 돼요. 진짜 기독교는. 오직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돼. 하나님이. 근데 이단의 특징은 그 교주나 앞에서 이렇게 설교자나 목사들이 이렇게 추앙을 받아요. 성도들이 그 사람을 이렇게 추앙한다. 그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또 이단의 특징들 뭐냐면 한 가지 더 말해볼까요? 그 사람들은 이게 강해요. 조금 어렵지만 인본주의적 성향. 뭐냐면 인본주의는 뭐냐면 자, 사람 중심, 내 열심. 지금 바울이 전한 복음은 뭐였어요? 이신칭이라 그래서 값없이 받는 거거든. 내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죠. 그냥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건데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열심히 해야 돼. 뭔가를. 그래서 그 사람도 그렇게 열심히 있는 거야. 전도도 하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뭔가 내 힘으로 막 이루려는 거. 그게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죄거든요. 인본주의가. 그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이단들의 특징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나중에라도 커서 이제 교회를 옮기거나 어른이 되면 이제 다른 교회를 가거나 혹시 이럴 경우에 교회를 선택할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간판에 장로교, 뭐 장로회, 침례 써있다고 다 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몰라요. 어디가 이단인지 몰라요. 여러분 어떻게 아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지금 말한 것대로 그 교회 진짜 사도신경 하는지 주기도문 하는지 그 교회 목사님이 예수님이 높여져야 되는데 사람들이 목사님을 이렇게 예수님처럼 높이네? 이렇게 하는지를 잘 보고 또 한 가지 더 본다면 교회를 이렇게 선정할 때 그 목사님이 어떤 교단, 어떤 신학교를 나왔는지 그 목사님 이력을 꼭 보세요. 그래서 정말로 그 여러분 봐도 잘 모르겠지만 그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옆에 사람들에게도 물어봐야 돼요. 이거 진짜 괜찮은 건전한 교단입니까? 꼭 확인하고 교회를 결정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 그냥 알아두시고 근데 그것보다 복잡하잖아. 아주 간단하게 정말 확실하게 이단을 구별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거죠. 진짜 진품을 아는 사람들은 모조품을 그냥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이거는 모조품이야. 이건 가짜에서 가짜를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뭐 제7일 안식일교, 전도사님은 아무것도 몰라요. 걔네들의 교리가 뭔지 몰라 나는. 그렇지만 전도사님은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 기독교인지 정확히 알아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를 연구 안 해도 된다니까요. 진짜를 알면, 확실히 진짜만 알면 진짜 아닌 것들이 눈에 띄지 않아요. 그쵸? 진짜를 알면 돼요. 진품을 알면 모조품은 그냥 확인이 되는 거야. 그럼 진짜는 무엇인가? 여러분, 진짜는 무엇인가? 신앙의 진짜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지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조금 어렵지만. 이게 진짜예요. 단계. 첫 번째, 제일 단계, 제일 중요한 단계. 진짜들은요, 전적인 죄에 대한 자각이 있어요. 이게 진짜, 이게 첫 단계예요. 죄에 대한 자각. 아, 내가 죄인이네? 이 정도가 아니라, 나 진짜 죄인 중에 죄인이다. 나 진짜 내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나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아주 강력한 자각이 생겨요. 이게 첫 단계예요. 이 단계가 첫 단계야. 신앙의 첫 단계. 이 자각이 생기면 어떻게 됐냐면 자기 부정이라는 게 생겨요. 나는 안 돼. 난 가망 없어. 나는 사망의 몸이야.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몸이야. 이 강력한 자각이 생기게 돼요. 이것을 자기 부정이라 그래요. 그 다음 단계 뭐냐면 그래서 내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서 그때 십자가가 진짜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정말로 나에게 은혜구나. 난 그래서 십자가 붙잡아야겠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는구나를
진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와 이렇게 붙잡는 것을 중생 거듭남이라 그래요. 이게 지금 단계별로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중생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마음이 변하냐면, 좀 어렵지만 종말론적 신앙관을 가져요. 부활 신앙을 가져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 붙잡은 사람들은 이제는 이 땅의 것, 이 세상의 것에 눈을 두지 않고 종말론적 그 하나님 나라의 시선을 두고 이 땅을 살게 돼요. 그러면 그 삶의 결과 나타나는 열매들이 뭐냐면 이 땅에서 결국은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으로 나타나요. 이게 진짜의 단계입니다. 첫 번째, 죄의 자각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죄인인 거. 두 번째, 죄에 대한 자각이 생기면 자기 부정이 생겨요. 자기 부정. 나는 진짜 nothing이네. 난 죄인이네. 나는 티끌이네. 이 자각. 강력한 자각.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래서 예수가 내게 필요해. 나 예수 붙잡아야 돼. 그래야지 구원이야. 예수, 그게 은혜구나. 를 알게 돼요. 그렇게 예수를 붙잡은 사람들은 이제는 세계를 바라보는 세계관이 어떻게 돼요? 그전에는 먹고 사는 거, 입는 거, 이거에 관심이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 나라. 그 종말론적, 그 하나님 나라. 이 땅의 것이 아닌 거. 그렇게 세계관이 변해요. 그렇게 세계관이 변한 상태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남들 돕겠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이웃을 사랑하겠죠. 이게 진짜의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이 과정이 결여됐어. 이 과정을 지금 겪지 않는 것들은 뭐냐면 가짜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내가 다시 올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무슨 말이냐면 진짜 예수님이 오실 때 구원받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야. 구원받는 사람들 아주 적다는 거야. 지금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너무 많은데 이 사람들 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누가 진짜 믿음이 있겠느냐? 마지막 날에. 거의 없다는 거예요. 보통에 이렇게 교회 다니는 교인들 보면 아까 그 단계가 있었죠. 첫 단계가 뭐라고 그랬어요? 죄에 대한 자각이라 그랬어요? 이 단계도 거의 없어요. 진짜로. 솔직히 말하면 죄에 대한 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첫 단계부터 없으니까 나중에 뭐 자기 부정, 뭐 거듭남, 중생, 이웃사랑은 나타날 수가 없죠. 첫 단계, 죄에 대한 자각이 없어요. 빛의 조명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난 죄인이야가 아니라 진짜 강력한 그 빛의 조명을 받아야지 어둠이 드러나는데 그 빛의 조명을 받는 사람들조차도 없어요. 근데도 들은 풍월은 있어, 이렇게.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해. 그러니까 아, 나는 자기 부정해야 돼. 나는 중생 받아야 했어. 나는 이웃사랑해야 돼. 행위적으로만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부정도 자기 힘으로 하고 이웃사랑도 자기 힘으로, 구제도 자기 힘으로.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게 어떻게 되냐면 못하겠는 거야. 자기 힘으로 하니까 누가 나 안 알아주면 좀 화가 나고 자기 부정, 혼자 자기 부정하고 혼자 자기 힘으로 이웃사랑 하려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가짜가 진짜 흉내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십자가 앞에서 첫 단계, 죄에 대한 자각이 있는 사람들은, 그리 신자들은 그냥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교회에서 그냥 내 자신이 공로가 없잖아요. 내 자신이 정말로 죄인인 걸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낮은 자리로 내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감사하면서 섬기는 거야, 그냥.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내 주제를 아니까 그냥 사랑하고 섬기고 감사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진짜예요.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도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지금. 자, 결론적으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뭐였어요? 말씀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을 잘 몰라서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들은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있을지라도 결국은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진짜로. 여러분이. 그 다음에 그럼 우리가 이단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했을 때 아까 뭐라 했어요? 제일 중요한 건 사도신경. 주기도문 꼭 하는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의 영광을 특정 사람이 차지하는가 이거 잘 봐야 돼요. 예수의 영광. 누구도 설교자라도 그 하나님의 영광까지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본주의적 성향이 강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갈라디아 사람들도 다
다른 복음에 넘어간 게 그런 거예요. 야, 어떻게 믿음으로만 구원받냐? 열심히 하자. 이게 나쁜 건 아니지만 진짜 복음의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이단을 구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러나 진짜를 알면 가짜를 이렇게 파악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진짜를 아는 눈이 필요해요. 진짜는 뭐라 그랬어요? 아까 단계별로 얘기했지만 첫 번째는 죄에 대한 자각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한 자각조차도 없어요. 교인들 자체가. 정말로 그렇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사역을 했을 때요. 예수님이 누구랑 싸웠냐면 유대교랑 싸웠거든요. 유대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랑 싸웠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볼 때는요, 예수님이 이단이었어요. 왜냐면 유대교에는요, 율법에는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고, 뭘 지켜야 되고, 금식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 그걸 다 어겼어요. 안식일날 막 밀가 먹고 사람 고치고, 이거 다 안식일을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율법적으로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싫어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이 전한 복음은 뭐였냐면, 맞아, 예수님 말이 맞아, 그런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는 게 아니야, 그냥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 거야. 예수님이 이래요. 아니,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야. 율법에 너네 이렇게 얽매이는데 난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하러 온 거야, 이렇게 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자는 거야. 저는 이렇게 보면 지금 우리도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도 우리도 아직도 그 예수님 시대에 그 유대교처럼, 그 바울 시대의 갈라디아 교회처럼 율법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 야, 복음도 믿어야지만 이 율법도 지켜야지, 이 율법도 지켜야지 구원을 얻는다라고 우리도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자, 보세요. 한 가지 더 얘기할게요. 자, 여러분, 율법은 뭐냐면 안식일 지키는 거 율법이에요. 그렇죠? 또 아주 강력한 얘기 해줄게요, 그러면. 11조 뭔지 알죠? 자기 소득의 10분의 1 내는 거. 이거 율법이에요? 그 맞아요? 이거 지켜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 이거 다 지키잖아요. 그렇죠? 안식일은 주일로 지키잖아요. 야, 주일 빠지면 안 돼! 주일 성수해야 돼! 알죠? 그리고 11조도 어떤 면에서는 진짜 신앙인의 척도예요. 공공연히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사람들이. 11조 내는 사람들은 진짜 믿음이 바른 사람. 그런데 지금 뭐라 그래요? 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는 거예요? 아니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죠, 확실히. 그러면 질문을 할게요. 이 주일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구원을 얻을까요? 못 얻을까요? 11조를 안 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얻을까요? 못 얻을까요? 구원을 얻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선생님. 뭘 얘기하는지. 안식일은요, 사실 구약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가 안식일이야. 우리는 지금 주일, 일요일을 지켜. 이게 뭐냐면 그 구약의 안식일은 없어졌어, 지금.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는 이 안식일, 일요일은 뭐냐면 원래는 그 이도교들이, 그 이도교들이 섬기는 그 날이야. 그 태양신 섬기는 날, 썬데이. 그래서 그날 사람들이, 이도교들이 막 모이니까, 야, 우리 기독교인들도 안 되겠다, 이날 모이자 해서 하루를 정해서 모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주님의 날로 하자 해서 그냥 정한 거야, 사람들이 임의로. 안식일은 없어졌어. 안식일은 금요일이라니까. 그래서 제7일 안식일을 그날 지키는 거고, 우리는 그날 안 지키잖아, 안식일을. 그러면 이날이 주의 날이야 해서 이날을 그냥 지키는 거야. 그럼 우리가 만약에, 야, 우리 월요일을 그냥 주일로 하지 않으면 월요일이 주일이 되는 거야. 뭐냐면 예수님이 오고 율법이 완성되고 나서는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야. 사실은 꼭 이날만 안식일이야. 이날 잘 지키고 다른 날 내 마음대로 막 살아. 그게 더 문제인 거죠. 다 주님의 날인데. 근데 우리는 아직도 그거 갖고 있는 거야. 잘 들으세요. 지금 전도사님이, 야, 그럼 뭐야, 주일 지키지 말라는 얘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뭔 얘기인지. 뭐가 중요한 건지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11조는 뭐예요? 11조 율법이거든요. 11조는 뭐냐면, 11조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한 거냐면 고대서부터 시작된 거야. 아브라함 시대, 족장 시대부터 11조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한테 자기가 취득한 거에 10분의 1을 줬단 말이에요. 그게 11조잖아. 풍습이었어, 그 지방에. 그런데 진짜 법적으로 된 거는 구약 성경에 율법을 주면서 하나님이 10의 1은 하나님 것이라고
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열두 지파가 10분의 1을 내고 레위 지파라는 열두 지파 중에 레위 지파는요 자기네 땅이 없어. 기업이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장직을 하는 사람들이라 그 사람들 땅이 없으니까 그 10분의 1을 레위 지파에게 줘서 그 사람들 먹고 살게 해라 이거거든요. 이게 11조거든요. 그런데 그 율법이 이게 지금 율법이에요. 근데 지금 레위 지파가 있어요? 지금 없어요. 지금 제사장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는 만민 제사장이 됐어. 우리가 다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께 바로 올라갈 수가 있게 됐단 말이죠. 목사, 전도사, 설교자가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냥 설교자. 이건 하나의 직분일 뿐이란 말이죠. 십일조라는 것은 구약의 율법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신약에서는 십일조가 있을까요? 성경에 신약에 십일조를 냈다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요,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연보라고 돼 있어요. 연보는 뭐냐면 신약에서는 가난한 자들, 구제해야 될 자들, 교회 안에서 과부들을 도와야 돼. 그 다음에 바울이 사역을 하고 돌아다니는데 바울이 자비량으로는 하지만 바울 돈이 없으니까 그 바울이 올 때 바울에게 돈을 주려고 사람들이 연보, 돈을 모으는 개념이란 말이죠. 십일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공공연하게 지금 교회에서는 십일조 안 지키면 믿음이 없는 거, 주일 안 지키면 이거는 큰일 나는 거. 물론 주일 지켜야죠. 물론 십일조 해야죠. 그런데 그것이 율법화가 돼서 이렇게 이거 안 지키면 이 사람은 믿음이 없어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말은. 여러분 이해 가세요? 십일조를 내려면 그럼 다른 율법 다 지켜야죠, 진짜. 왜 구약의 율법 다 안 지켜요, 지금? 여러분 돼지고기 먹잖아요. 그러면 돼지고기 먹지 말아야죠. 돼지고기는 먹으면서 십일조는 왜 내요? 아, 목소리를 크게 못하겠네. 이게 되게 민감한 거거든요, 이게 진짜로. 제 말은요, 십일조 내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십일조 전 진짜 뜻은 뭐냐면요, 열 개는 내 거고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거야가 아니야. 열 개가 다 하나님 거야. 근데 일은 뭐냐면요, 대표예요. 성경에서 일이라는 숫자는 대표성을 의미하고 십은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열 개가 다 하나님 건데 그 중에 대표로 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하나님 거라는 거야, 다. 그래서 이집트의 그 장자, 첫 번째 난 것은 다 하나님 거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의 첫 번째 건 다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거든요. 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11조가 내가 10개를 벌었으니까 하나는 하나님 거, 9개는 내 거. 이게 아니라 10개가 다 하나님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 10개를 다 드리는 의미로 그 하나, 그 대표성으로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니라야. 그러면 지금 와서는 뭐예요? 11조 안 내면, 아, 나 이제 11조 안 내도 된다가 아니라, 다 하나님 거라니까요? 그런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상태가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와서 세금을 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세금 내는 거 맞아요? 이거 지금 가이사라는 사람에게 돈을 내는데, 이거 사람을 섬기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내, 돈 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내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야, 나 돼지고기 먹을 수 있어. 그거 율법?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는 완전해졌어. 우리는 자유로워. 그런데 내가 돼지고기 먹으면 믿음 없는 사람들 보고 낙마할 거 아니냐. 나 죽을 때까지 돼지고기 안 먹을 거야 라고 말을 한다 그랬죠. 제사 음식 나는 안 먹을 거야. 우리가 11조를 내는 것은 이거 안 내면 내가 지옥 가. 이거 안 내면 믿음 없는 거. 이게 아니라 이게 공공연하게 사람들이 이거 믿음의 척도로 여기고 있으니 이거 안 내서 내가 만약에 안 내면 사람들이 어떤 사람 믿음 없는 사람들은 믿음이 약해질 거 아니야. 그 사람들 위해서 난 그냥 내는 거야 이거. 주일 성수 물론 해야죠. 하지만 내가 주일 성수를 안식일 기념으로 안식일 날 어기면 죽어. 이거 아니라니까요.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제가 우리 안에도 지금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처럼 아직도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여전히 다른 복음, 율법적인 게 남아있어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도 이걸 지키려고 해. 이 성향이 너무 강해. 바울이 그렇게 아니라고 말하는지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욕하는 거예요, 지금.